안녕하세요. 미국 명문대 입시 전문 컨설팅 큐링크의 미국 유학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8월달 새로운 신학기를 위해서 학생이 이번에 새로운 학기에 들어간다면 학교 공부 이외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특히 보통 이제 교내 활동,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활동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도대체 미국 대학교는 어떤 걸 보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미국 대학교가 어떤 인지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전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많은 미국 대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홀리스틱 어드미션에 대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예요. 과거만 하더라도 뭐 미시간, UCLA, 샌디에고, 버클리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립대의 특성상 공평성, fairness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인트 랭킹 시스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점수, 과거에는 150만점에 거기서 이제 100점을 받으면 이제 합격이라는 조금 이제 투명화된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에 대한 포인트 랭킹 시스템 적용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부분의 주립대학교들도 이런 홀리스 어드미션을 해가지고 여러 부분 요소들을 이 컴포넌트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홀리스 어드미션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SAT 점수 못 받다 하더라도 그 GPA가 좀 낮더라도 그것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없다. 이런 문구를 좀 많은 학생들이 위안을 받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무리 특출난 게 뛰어난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충족을 못 시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명문대학교 진정한 이제 아이비리그, 탑 아이비라 흔히 얘기하는 학교들은 입학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이제 장점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Academics. 높은 GPA의 평균 SAT는 뭐 1130, AP도 최소한 6과목에서 8과목을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점수죠. 점수는 이제 아카데믹 부분을 이제 세팅한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전통적으로 동양인들,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이제 중국 학생들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컴포넌트였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SAT가 이제 테스트 옵션으로 변하면서 SAT를 비중 있게 다루는 학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만의 장점 보여줄 수 있는 SAT가 없어짐으로써 동양인들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컴포넌트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이고요. 저희 채널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첫 번째 보고 있는 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메이저 클럽들, 뭐 모델 UN 그리고 이제 제가 재차 강조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스투코죠, 학생부, 키클럽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varsity soccer, 뭐 varsity track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세 번째가 커뮤니티 같은 경우인데 봉사활동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위한 어떤 기여하는 거, 커뮤니티 임팩트 또는 말해서 이제 소셜 임팩트.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게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그 좀 더 크게 보면 학교 주위에 있는 그 로컬 커뮤니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소셜 임팩트를 보여주는 활동이고요. 저희 학원이 주력을 하고 있는 사이언스 페어예요. 이 두 개, competition and science fair. competition 같은 경우에는 상을 타서 흔히 하는 뭐 국제 올림피아드나 또는 이제 우사모 이런 데에서 상을 받으면 미국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스펙을 갖추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컴피티션 이런 경시대회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부분은 여기에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실적으로 이제 기회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1년, 2년 동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장점을 다룰까? 거기에 이제 컴피티션에 올인하는 전략은 제 바구니에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하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컴피티션에 올인하는 걸 추천 안 해드리고요. 거기 비해서 시간 대비 많은 상이나 수상이나 리서치나 이런 부분에 많은 걸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좀 더 중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사이언스 페어예요. 이 리서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리 1년, 2년 동안 열심히 한 리서치를 했다 하더라도 리서치 페이퍼를 썼는데 이걸 미국 대학교에 보내고 싶다 하고 이걸 보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걸 읽어볼 어드미션 카운슬러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리서치에 대한 그런 엔드 프로덕트를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테메틱한 그런 패실리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한테 항상 요구라는 게 두 가지 요구예요. 첫 번째, 리서치하면 리서치 페이퍼는 제출하지 마렴. 우리가 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록본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어디에서 그 지도 교수가 누구인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surrounding research context를 그냥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두각낼 수가 있고 research하고 science 프레임은 하나의 이제 페어로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하나의 도구였다면 저게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세트로 움직입니다. 요거만 집중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너무 이제 competition만 집중을 해가지고 기한 시간 1년이나 2년을 낭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비록
아카데믹 리더십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개예요. 백그라운드하고 유니크 퀄리티.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거의 0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